한 며칠 전에 이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스콘신 대학교의 메디슨 캠퍼스에 아주 젊은 1988년생의 그런 교수께서 이렇게 한국의 게임 업체에서 이제 겸업을 하시는데 AI가 학습 방법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보니까 연구 논문을 AI로 써가지고 학회지에 싣는 사례들이 많아 골치를 앓고 있다는 생각이네요. 그 연구 논문을 쓰는 방법도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AI가 대신 써주는 논문. 작년에 한 해만 하더라도 1만 건 이상이 발각되다. 과학계의 골칫거리다.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여러분들 손쉽게 과거 같으면 1, 2년이 이름 걸리던 논문을 몇 개월 만에 뚝딱 마칠 수가 있으니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죠. 저자들은 논문 작성 과정에 생성형 AI를 사용했다는 것을 공개하지 않았다. 초벌은 뭡니까? AI를 쓰고 그다음 조금 손을 대가 그냥 기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지금 AI가 창조 능력이 뛰어나진 거죠. 오픈 AI가 개발한 챗GPT가 출시된 이후에 생성형 AI 때문에 학계의 골칫덩어리로 끌어오고 있다. 이게 실제로 문제는 모양이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 학계에 잘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이 막 논문에 등장하는데 그 언어들이 대부분 다 AI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체득한 고유 언어들이 많다는 거죠. 연구팀의 분석 결과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AI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논문의 비율인 2021년 2.5%에서 17.5%로 급증했다. 연구를 총괄한 제임스 주 교수는 AI가 연구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학습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연구 수행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AI가 업무 처리 방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있다. 다 여러분들 동의어가 되는 거죠. 변화가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세계 과학자들이 제출한 연구 논문 가운데 1만 건 이상이 철회가 됐는데 2022년에 5,380건의 2배, 2019년에 2,870건의 4배, 어마어마하게 이런 AI를 활용해가지고 논문을 그냥 그렇게 대량으로 생산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새로운 도전이니까 이제 학계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죠. 그래가 이제 그걸 준수하도록 그렇게 아마 큰 도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학습 방식도 바꾸고 생산 방식도 바꾸고 연구 수행 방식도 바꾸고 예. 논문 쓰는 방식도 바뀌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꼭 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오늘 6월이 아니고 2023 12월에도 비슷한 논문을 대신 써주는 논문 대형 공장이 있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논문을 써주는 그런 공장이 논문 구매 가능, 비밀 보장, 논문 공장에서 만든 부실 논문 급증. 그러니까 그동안 지금 논문 대행의 업이 글로벌 규모로 이렇게 확대가 돼버린 겁니다.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연도별 논문 취소 건수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논문 초안을 넘어 최종본까지 작성하는 경우도 많아요. 논문을 대신 써주는 이만 논문 공장. 우리한테 익숙하죠. 논문 써주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이름 대신해버린 겁니다. 대단한 그런 세상을 여러분 살게 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